식사 중에 하나는 맞아요. 왜 일을 왜 일로 가십니까? 아, 일을 가져가고 싶으세요? 아, 일단 들어보세요. 귀가 얇아가지고 들어보고. 왜냐면 아, 회장님 안 우리의 돼요. 이론은요, 경험에 의하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여자의 직감으로 얘기하고 예능으로 그럼요. 얘기해서 종합선물세트로 하나로 결정된 이 번호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론은 또 얘기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저기 현금 내려놓으시고 지금 돈 갔거든요. 지금 돈 갔으니까 저희랑 협상하지 마시고 느낌 가는 쪽. 저는 그냥 네네. 말초적으로는 1번이 맞아요. 그냥 확 그냥 이제 화가 나니까. 근데 이제 아까도 또 그 우리가 볼 때 우리 저 도시파크가 풍류가 또 있거든요. 풍류. 예. 약간 그 시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. 맞아. 예. 거짓말이면 고개를 긋겠습니다. 이게 시적이에요? 1번 제가 바꿔달라고 바꿔줍니까? 제가 바꿔달라고 바꿔줍니까? 아니, 형님 왜 이렇게 남자가 그게 없어요? 이번에는 애교 갖고는 안 돼요. 이번에 애교 갖고 안 돼요. 이제는 이 코인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. 네, 마지막 코인. 승자와 패자가. 맞아요. 만약에 진짜 바꾸고 싶으면 정말 뭐 하나 보여주세요. 센 걸 보여주셔야 돼요. 센 걸 보여줘야 돼요? 바꾸고 싶으세요, 근데? 네? 바꾸고 싶으세요? 아니, 일단 해보는 거지, 뭐. 어? 이제, 네. 아, 뭐 자, 뭘 보여주시려고? 아, 요즘 유행하는 댄스가 또 있어요. 요즘 이제 보신 분도 보셨을 텐데. 네네네. 어? 아, 귀여운 댄스. 귀여운 댄스. 어, 인사 좀. 그게 요즘 거예요? 그게 요즘 거예요? 이게 뭐야? 뭐야 갑자기 뭐야? 선생님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. 갑자기 어머니 저는 진짜 인싸인 줄 알았습니다. 그럴싸하네요. 아, 가뿐싸네. 5점. 너무... 갑자기 사과를 하시고. 미치겠네고. 아, 미치겠네고. 너무 진심이 나오셨어. 최근에 지금보다 힘들었던 적 있어요? 없어요.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... 자, 이제는 바꾸실 수 없습니다.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아니, 근데 그거는 뭐 본인 얘기고 다시 해봐. 에? 보여줘야지, 이거를. 앞에서 보여줘야지, 미치. 1번 맞아. 앞에서 보여줘야지, 미치. 우리 사회가 아, 봐봐, 3번 같다니까. 믿음이 있어야 돼.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. 아... 결국 둘 다 아닌 걸 고민하고 앉았지? 아이고 답답해라. 지적인 대사를 하시다니? 와. 저는 예. 예전에 어머님이 그러셨어요. 예. 네가 생각하는 네가 예. 네 자신이 아니고 남들이 보는 네 모습이 너라고.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산 것 같아요, 지금. 오늘 많이 알았겠다. 지금 오늘 김보성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춤만 추고 가신 것 같은 느낌. 아, 춤을 왜 춘 거야. 거의 댄싱 라인이었어요. 그리고 답도 아니었어요, 둘 다. 둘 다 답도 아닌데. 아들이 오늘도 활약을 못 하신 것 같아가지고. 아, 호적에서 파버리겠습니다.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안 되는데. We are K-pop Mnet.